시간 없으니까 여기도 빨리 넘겨드릴게요. 시가총액 규모가 1조 이상짜리 종목 거래대금 란에 이 자료도 미안한데 하나 더 포함해 드리세요. 넣어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HK이노에는 시가총액이 1조 8천억 지금 한 2조 됐겠죠. 추가적인 강세를 뗐으면 1조 9천억이네요. 네, 1조 9천억. 오늘 그 금요일 날 10월 8일 날 거래량은 680만 주. 윤정두가 설정해드린 800만 주는 좀 못 미쳤어요. 근데 800만 주의 거래량만 실려도 거래대금 뭐 상위에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왜냐하면 5천억 정도 수준의 거래대금이 형성될 수 있으니까 800만 주면. 그렇게 해서 변동성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. 그래서 보시면은 IT 자동차 LG화학을 주력으로 잡고 거래대금 1위까지 올라오는 이런 HK 이노엔 시장의 모든 이슈를 다 갖고 있다는 거죠. 1조 6천억이 터졌습니다. 자기 상장 주식수만큼 거래량이 터진 거예요. 그걸 우리는 회전율로 표현하는데 굉장히 높은 겁니다. 그 이런 교육 자료 받고 교육 받고 교육을 뭐 여러분들이 신나서 받겠어? 지금 무료 들어오신 분들은 아 그래서 뭐 결론 종목 쇼 이거 아니에요. 쇼잖아요. 쇼박스. 아 그거 매수하라고? 아니요. 기준거래량 7천만 주라고 잡아드렸고 쇼박스. 덱스터 기준거래량 2,500만 주 잡아드렸고 HK 이노엔 기준거래량 800만 주로 잡아드렸고 아무 생각 없는데 만약에 화요일 날 10월 12일 날 어떻게 하다가 우연찮게 매수를 했는데 수익이 났잖아요. 그럼 재밌어서 그 다음부터 공부하는 거야. 야 윤정두가 얘기한 게 폭등이 나는데 왜 그러지?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. HK 이노엔 같은 경우 800만 주 기준거래량 잡아서 보여드렸는데 잡아드렸는데 결국은 8월 7일 목요일 날 8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폭등이 나오고 그러나서 꺾여요. 그럼 우리는 어떻게 차익 실현이지? 응? 800만 주가 터지면서 갭상승 6%에서 18%인가요? 16%까지 쫙 올라가고 그러나서 꺾인 거예요. 그러나서 또 추가적으로 응? 차익 실현 범위 교육도 해드리고 추가적으로 800만 주를 또 보십시오. 10월 8일 날 800만 주에 육박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700만 주 수준이지만은 넘기진 못했지만은 변동성이 뭐 10% 수준으로 또 형성이 됐죠. 또 차익 실현하는 거야. 그래서 이 기준에 왜 갖고 나왔겠어요? 이걸 메꿔줄 수 있다. 대처율 지나고도 메꿔줄 수 있는 범위가 형성이 된다. 그러니까 그 부분을 들여다보고 대처의 기준을 잡자. 오케이. 상승 형태 확인형, 거래 대금이 밋밋해. 근데 알고 보니 은봉으로 떨어져 있어. 몸통이야 이게 그러면? 그럼 이 정도 라인까지 돌려야 돼. 7만 원 넘겨야 돼. 7만 원 넘기려면 거래량이 대략적으로 이제는 1,000만 주까지 실려야 되지 않을까? 그러면 1,000만 주 기준. 결론적으로 5분봉 보시면은 8일 날의 기준에 금요일 날의 기준에 이렇게 거래량 거래대금이 충분히 실려있죠. 실리고 움직여서 결국은 요 자락에서 꺾일 때 차익 실현. 이게 원활치 않으시면 VVIP방에 와 계시는 거고 원활하면 혼자 매매할 수 있죠. 자 800만 주에 10시까지면 얼마예요? 240만 주 30%니까 그럼 10시까지 240만 주 터져야 안 터지잖아. 못 들어가는 거 그러면 여기서 변동성 나와요? 안 나오잖아. 결국은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사이에 그럼 11시까지 35%라고 그랬어요. 그러면 800만 주 35%면 24, 40, 280만 주네. 500만 주인데 월등히 넘기죠.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서 수익을 잡아내는 거예요. 거래가 월등히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오니까. 응? 결론적으로 이 기준의 변동성의 기준 응? 요 기준의 변동성의 기준 이런 부분의 수익 범위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잡아가셔야 된다. 여러분들 스스로가 상승 잉태형 그리고 상승 잉태 확인형의 별 3개짜리 4대 천왕 지금 올리세요. 4대 천왕 캔들 교육의 힘. 그러면 여러분들께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캔들편 주린이편 캔들 주린이편 도서 한 권을 통으로 드리고 역시나 동영상 교육도 올려드리겠습니다. 캔들 4대 천왕 교육의 힘. 새벽에 녹화하신 방송 보시는 분들도 올리시면은 도서 자료 통으로 뿌려드립니다. 캔들. 그리고 오늘따라 굉장히 엄지척이 인색하셔. 뭐 접속 인원이 좀 적으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. 오케이. 연휴 기간이라 그런 것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캔들.